미시카입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아까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영상이 갑자기 중간에 스스로 이제 멈춰 보였어요. 멈췄다기보다 스스로 이제 저장이 돼가지고 이제 영상을 다시 찍게 됐네요.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마트에서 산 거고요. 이제 990원에 두 봉지 주고 샀어요, 이거는. 이거 뭐뭐 해 먹을 수 있냐면 주로 이제 부대찌개 같은 데 넣어서 먹잖아요. 아무래도 찌개니까. 예, 주로 이제 부대찌개 같은 데 넣어서 먹을 수도 있는데, 부대찌개 말고도 떡볶이. 네, 떡볶이 같은 데 넣어가지고 떡볶이처럼 또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요. 이제 아니면 이제 면을 삶아가지고 이제 비빔라면처럼 이제 먹을 수도 있고, 라면을 이제 튀겨가지고 설탕에다가 뿌려서 과자처럼 먹을 수도 있고요. 이게 좀 활용도가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한번 사료 몇개 많이 이제 사가지고 만들어 먹어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거는 한 봉지 990원 주고 샀어요. 그리고 다음 거는 이 스낵면이고요. 스낵면 같은 경우는 이제 5개 든 건데, 이거는 제가 탄마트에서, 오뚜기 스님, 이거는 탄마트에서 제가 1980원 주고 샀어요. 이거는 한 개당 396원 거리고요. 하나당 396원 거리다 보니까 400원 정도 하는 거죠. 어쨌든, 전 라면 같은 거는 보통 1980원 할때 5봉지. 그래, 5봉지에 1980원이거나, 아니면 2000원 정도 할때 제가 사 먹거든요. 예, 그게 좀 좋더라고요, 그때가. 그래서 이거는 좀 찢어지네, 살짝. 원래 찢어지지 않았는데, 아마 뭐 하다가 살짝 찢어졌나 봐요. 구워야 되는데, 괜찮아요. 어제 먹을 거니까. 이거는, 라면당 하나, 이거 사리면 하나당 가격이 198원 정도 하고요. 얘는, 가격이, 396원 정도죠. 아무래도 스프하고 다 들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여기는 라면이고 얘는 라면 사리잖아요. 얘는 사리면이다 보니까 라면 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프가 없는 거다 보니까 저렴한 거고 여기는 라면 스프가 들어있는 라면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는 탄마트에 산 거고요. 이건 이마트예요. 두개산 데가 달라요. 두 라면 산 곳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링크에다가 정확히 이제 어디서 구매했는지 가격하고 싹다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샀어요. 좀 저렴하게 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음료수하고 같이 탄마트에 샀는데, 이거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가지고, 아몬드 블라썸인가요, 이거는? 예, 혜태 아이비 아몬드 블라썸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거든요. 예, 이렇게 생겼는데, 한 봉지 딱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안에 5개 쿠키. 아, 쿠키한테 비스킷이죠. 어쨌거나 이런 모양으로 된 비스킷이 이제 5개 정도 있어요. 이한 봉지당 214원권인가요? 뭐 어쨌거나 그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총 8봉이 되었는데 지금 5봉 남아있거든요. 어제 엄마가 3봉지 가져가셔가지고 먹는다고. 예, 그래서 지금 5봉지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1980원이에요. 이것도 이 라면 산 데랑 스낵면 산 데랑 똑같은 탄마트에 샀어요. 그리고 음료수도 샀는데 웰치스라는 이제 포도 음료수인데 백포도 말고요. 그냥 포도죠. 어쨌든 보라 색깔. 예. 색깔 있는 음료수죠. 예. 그걸로 이제 샀죠. 그거는 1000원짜리요. 1.5리터에요. 어쨌든 간에. 좀 저렴할 때산 거라 저도 세일할 때 생각 어제 이렇게 같이 샀어요. 참, 그리고 다음은 식자재마트에서 산 유부초밥. 예, 유부초밥이에요. 새콤달콤 유부초밥.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유부초밥. 이거는 식자재마트에서 1980원 주고 샀어요, 4인분에. 4인분 맞죠? 4인분 28매죠. 아, 이게 손에. 아, 이거 좀 빼줘야 되는데.
쉬운데 죄송합니다. 아, 너무 지저분한 재생이야. 하고 나서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지는 데랑 바빠가지고. 아무튼간에 이제 유부초밥 320g, 640칼로리죠. 밥두 공기 반 약간인가요? 어쨌든간에 두 공기하고 살짝이겠죠. 어쨌든간 640칼로리 4인분이고요. 이제 28매장. 이거는 제가 식자재마트 그래서 샀고요. 가격은 198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인분에 500원 정도, 500원도 안 되는 돈이죠? 1인분에서 지금 얘기하면. 500원도 안 되는 돈인데. 어쨌든 500원 정도 되는, 500원으로 1인분 정도 먹는 양이라 치면은 참 7개? 500원에 7개면 진짜 많이 먹는 거죠, 솔직히 해서. 유부초밥 7개, 500원. 누가 요새, 하긴요. 밖에 나가서 사 먹어도 이게 하나가 보통은 이제 보통은 이런 거사 먹으려도 이런 거 유부초밥 하나 대형마트 가면 하나가 그쵸 양 많이 좀 많이 든건 아니지만 약간 중간 정도 되는데 그게 하나가 1200원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이거 작은 거지만 그래도 7개 500원 정도 된 거에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거의 저렴한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죠 대부분 다. 네, 기호에 따라서 뭐 넣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네, 너무 좋네요. 이렇게 보여주시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다 많이 들어있네요. 어쨌든 대부분 다 거의 다 제가 이거 링크에다가 올려놓을게요. 가격하고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 최저가하고 제가 이제 올린 가격하고 똑같은 게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이거 세일한다고 어제 1980원 주고 산 거라 원래는 이게 2천 얼마? 3천 얼마 정도 하실 거예요. 이 정도가 대부분.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 호랑크라는 소세지고요. 이거는 이제 2,980원 주고 샀어요. 하나당 이게 35개 정도였거든요. 이게 2,980원 주고 산 건데 이게 1,000g이나 돼 있잖아요. 말 그대로 1kg 정도 돼요. 1kg. 예, 네, 1kg 정도 되는데 되는 양인데 이게 2,980원입니다. 소세지만. 엄청 저렴하죠. 보통 다른 데 가면은 이게 2,980원 안할 거예요, 보통. 이거 세일할 때 저도 산 거라, 예, 2,980원 정도 샀는데, 원래는 거의 3,000원 이상. 식자재 마트하고도 이게 3,000원 이상 하고요. 시중에 다른 마트 가면은 거의 이런 거 사려고 해도 거의 8,000원? 7,000원, 8,000원 줘야 살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양 많아가지고. 이게 칼로리가 2350 칼로리더라고요. 예, 네, 어쨌든 간에. 이거 뭐 만들어 먹을 때 좋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이것도 이제 제가 어제 식자재마트에서 산 거라 가격 2,580. 제가 이것도 링크에다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한번 여러분도 이 정도 되는, 예, 네, 이제 크게 소세지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얘하고 같은 것도 있지만 가격이 2,980원은 보통 안할 거라고. 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저렴할 수도 있는데 인터넷에서 하면은 이제 보통 배송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배송비 맞추려고 이제 그만큼 더 많이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인터넷 쇼핑은 아직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잘안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고양이들 고양이 이제 사료나
이제 간식 같은 거, 이제 뭐 이런 거 필요할 때 이제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고양이 같은 거, 예. 고양이 사료라든지 뭐 간식이라든지 고양이 모래 같은 거 이제 필요할 때다 쓰고 이제 거의 다 써갈 때 이제 다 쓰고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 그때 필요할 때 예, 사료 같은 거다 모아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시키거든요. 그때 그것만 저도 인터넷 쇼핑으로 샀지 웬만한 이런 거는 식품 같은 경우는 사람이 먹는 거는 이제 식품 같은 경우 이거는 저희가 산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인터넷 쇼핑 잘안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쇼핑 같은 거 제가 하긴 하는데 주문을 잘안 하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제가 가끔 뭐 찾아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건 있지만 딱 보면 대부분 다 배송비 걸려 있잖아요. 그게 근데 뭐 적어도 이제 적어도 한 3만 원. 예, 적어도 2, 3만 원 이상은 사야지 보통 배송비 안 붙으니까 그 정도 구매 아시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 한번 이제 제가 이것도 링크 한번 남겨놓을 거니까 한번 이제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정도 예, 소세지 있는지. 2,900원 보통 세야 돼. 2,900원, 2,980원에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소세지 하나 가격이 85원이에요. 85원 그러니까 하나에 9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이제 100원도 안 돼, 안 하는 돈인데 하나에 100원도 안 되는 돈 갖고 이제 소세지 이렇게 사 먹을 수 있으면 거의 좋은 거죠. 이걸로 뭐 소떡소떡 같은 것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이제 핫도그도 만들어 먹고 다른 요리에다가 이제 넣을 수도 있고 라면 같은 데 끓여가지고 이제 라면에다 넣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뭐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겠죠. 어쨌든 간에 이걸로 뭐 피자도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제가 나중에 한번 이제 피자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밥 피자인데 그 이제 도우가 보통은 이제 밀가루 도우 같은 거 밑에 밀가루 도우 같은 거 쓰잖아요. 저는 이제 도우 대신에 밥을 이용해서 도우를 딱 만들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밥인데 이제 밥에다가 계란을 섞어가지고 계란하고 이제 밥을 섞어가지고 이제 그게 도우가 되는 거예요. 밑에 도우고 이제 위에다가 피자 이제 재료가 이제 소세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반찬 같은 거 있잖아요. 집에서 남는 반찬 같은 거.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TV에 이제 해피투게더라는 거기 이제 지금 해피투게더 하시는 거 말고요. 예전에 했던 해피투게더에 나왔던 건데 그 야간 매점이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해피투게더 야간 매점이라는 코너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그건데요. 그때 이제 어떤 남자분이 이제 그때 배우분이신데 나와가지고 그때 찬밥 피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밥을 이제 밥하고 이제 계란물 섞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후라이팬에 깔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찬밥 같은 거 위에다가 이제 반찬 이제 먹는 거 있잖아요. 그저 집에 남는 반찬 같은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위에다 뿌려가지고 치즈 해가지고 먹으면은 후라이팬에다 해가지고 익혀서 먹으면 그게 이제 찬밥 피자, 피자처럼 비슷하게 된다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찬밥 피자 몇번 만들어 본적 있어요. 할머니 살아 계셨을 때, 저희 친할머니. 지금은 안 만들어서 그렇지. 제가 한번 나중에 조만간에 한번 이제, 예, 한번 이제 치즈하고 이제 재료 같은 거 이제 집에 사와가지고 한번 만드는 거, 한번,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제가 링크에다 따로 그것도, 예, 제가 그것도 다 따로 올려놓을 테니까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이제,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그럼 빠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나머지 링크에다가 올려놓을게요. 안녕.